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한 원자력연구원을 특별 검사하고 있습니다. 납이나 구리 전선, 금과 같은 값비싼 방폐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건데 어디로 빼돌린 건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한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석 달째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폐물은 현재 드럼통에 담겨 연구원 격리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폐물 가운데 납과 구리전선, 금 등 고가의 폐기물이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라서 그게 뭐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딱 언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어서 조사하면서 그거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납의 경우 서울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기를 해체하면서 74톤이 발생했는데 현재 보관 중인 건 43톤에 불과합니다. 또 연구원 내에 있던 중수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과정에선 구리전선과 금이 없어졌습니다. 구리전선의 경우 5.2톤이 발생했으나 해체 주관업체 직원들이 훔쳐 재활용 업체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나 0.9톤만 보관 중입니다. 금의 경우엔 2.4kg, 시가 1억 5천만 원어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연구원 측은 방폐물 드럼통 1만 천여 개를 전수조사해 일일이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체 작업에 참여한 직원 상당수가 퇴사해 진상규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나 뭐 책임자들이 대부분 퇴직 내지는 또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연구원 측은 자체 조사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